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큐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주세요. 스페셜 게스트 함께합니다. 성공이사님이 고자극 섹시 진혁 왔나요? 김수빈님, 진혁 왕자님 등장. 박옥경님 오늘도 잘생겼다. 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이진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자극 섹시미로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저자극 귀요미로 인사 가능합니까? 우리 카메라 보시고. 저자극 귀요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여러분 좀 느낌 다르게 인사를 두 번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너무너무 엄청나게 섹시한 컨셉으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진짜 뮤직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구나. 뭐 비주얼적인 것도, 의상도, 예, 맞죠, 아, 맞죠. 안무도. 맞죠, 맞죠. 제일 힘들었던 거 뭐 있었어요? 뭐 감량도 있었고, 그죠? 안무도 많이 바뀌었고.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건 9개월 만에 준비라는 그 긴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제가 늘 6개월마다 돌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길었어요. 맞아요. 네. 왜 우수쟁인가 촬영도 맞아. 있기도 했었지만 그랬죠. 노래가 또 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 사실 수록곡 자체는 3월달에 다 끝낸 상태였고 네네. 이제 타이틀이 좀 문제였었어가지고 네. 그게 좀 오래 걸렸죠. 아,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우리가 지금 듣는 그 크랙.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엄청 힘을 실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점이 그 외에도 많았겠죠.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는. 아,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진짜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예.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드실 땐 저는 수정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스태프분들이 다 드시면 진짜 촬영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전 그때 그게 끝났는데 이제 제 스태프들은 제가 촬영할 때 밥을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밥을 먹을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또 엄청 감량을 한 상태여가지고 네, 맞아요. 또 먹을 수도 없었고. 아니 원래 대식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못 챙겨 먹으니 어떡해요. 아, 이게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양이 줄었어요. 어? 그래요? 진짜 양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어떻게 한 6, 7인분 가요 그러면? 줄어서? 아, 진짜 많이 줄어서 네. 이제 2, 3인분. 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보통 막 10인분, 샤브샤브 10인분 이거 가능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 어제는 그렇게 먹었죠. 근데 줄었다면서요. 줄어서 10인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샤브샤브. 아니요. 1년 동안 먹어도 샤브샤브 10인분을 못 먹어요 제가. 1년을 먹어도 진짜로. 진짜. 1년 혼자 먹어도. 아, 그죠 그죠. 예, 1년을 못 먹는데. 누나 동안. 그냥 샤브샤브를 잘 안 드시지 않으세요? 아, 샤브샤브 제가 유재필 씨하고 한번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한 두 조각 먹고 나머지 다 유재필 씨한테로 아, 예,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거죠. 10인분은 와, 진짜 대단하다. 10인분. 여러분 많이 줄어서 이 정도예요. 네. 아. 적당히 적당히 왜냐면 매니저 3명이랑 같이 나눠 먹어. 2명이랑 같이 나눠 먹어 가지고 저희 셋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저들도 많이 먹긴 하다만 저만큼 많이 먹진 그렇죠. 않아서. 그렇죠. 그분들이 많이 먹어도 1.5인분 정도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나머지 7인분은 다 이제 네. 진혁 씨가 먹은 걸로. 아,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촬영을 했는데 거기 막 큰 망치 같은 거로 막 차를 막 부시고 막 아. 이런 액션들이 좀 있었는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금방 찍었어요. 네, 해머로 이제 막 부수는 걸 촬영하는데. 네. 사실 저는 조금 무서웠거든요. 네. 뭐 튈까봐. 튈까봐, 튈까봐. 그렇죠, 튀죠. 예. 튀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 찔까봐.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왼쪽 발목을 잘못 쪘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너무 취해 있어서 심취해 있어서 네. 아프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에 너무 심취하면 아픈 걸 몰라요. 맞아요. 그 막 뺨 받는 씬 같은 거 할 때도 네. 그 당시 아픈 걸 몰라요. 왜냐면 너무 거기에 막 그쵸, 그쵸.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아 근데. 잘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앞에 스낵을 탁
크랙 그렇게 씹어 먹는 예 그런 광고 뭐 하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과자들 많이 있잖아요.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진혁이 과자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대식자니까 정말 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많이 먹겠습니다. 예. 배틀하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먹겠습니다.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광고 스낵 광고 예 원합니다. 네. 아니 이제 음악 방송이 좀 남아 있는데 엔딩 강렬한 엔딩 잘 봤습니다. 엔딩 요정. 예. 네. 근데 뒤에 이제 또 남은 방송에서 네네. 특별하게 뭐 하고 싶은 엔딩이나 스포 좀 가능합니까? 오늘 스포? 아, 이게 근데 진짜 고민이에요. 아, 왜요? 뭐가 고민이에요? 사실 네. 그 첫 주 때도 네. 이제 거기 FD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오셔 가지고 엔딩 지금도 멋있는데 하나 뭐 이런 동작 할까 그런데 제가 섹시로 해서 네. 생각을 잘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면을 보시더니 아니에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진짜 엔딩이 다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죠. 일주 엔딩 저 다 봤거든요. 네. 잘 나왔죠.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마지막에 예를 들면 손키스 정도는 섹시한 느낌으로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예. 몇몇 개 추천해주시면 제가 조금 꼽아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이단들,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뭐 저는 예시를 손키스를 했지만 손키스도 좋네요. 일단 섹시 컨셉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트나 볼하트 이런 느낌보다는 눈빛을 좀 살릴 수 있는 엔딩을 원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가 좋죠. 참고할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보내주시고요. 문자 받는 사이에 첫 번째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1389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박소영과 이진혁이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에 함께 갔다. 음식이 나왔고 박소영이 우와 이거 랍스터야? 라고 묻자 이진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랍스터야? 라고 묻자 이진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ASMR 이거 싹 그렇게 뭐 씹는 소리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들려요 네, 네 ASMR 감사합니다.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이진혁 예 크랙을 전해드렸는데요 손소롱님이 주셨습니다 랍스터 아니야 크랩이야 절레절레 그렇죠 9824님 주셨습니다 아니요 누나 이건 킹 크랙이에요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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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은희님 주셨습니다 크랩 진혁 씨, 크랩은 몇 인분 드시나요? 사실 뭐 이거 크랩은 먹을 살이 별로 없잖아요. 아 이거는 이거 근데... 뭐 100마리도 먹을 수 있죠, 진혁 씨는. 이거는 그때 제가 진짜 느꼈는데 미국에서 한번 이런 킹 크랩 같은 걸 먹었었어요. 네네네. 친구들이랑. 거기 걔 더 크죠? 예, 네, 크죠. 네네. 근데도 그 저보다 적게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네. 배우 친구인 세진이라는 배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걔를 진짜 좋아해요. 에. 근데 저랑 진짜 똑같은 속도로 먹는 거예요. 예. 걔를 쌓아놓으면서. 에. 근데 그때 그거 보고 느낀 게 아 진짜 양이 안 된다. 그렇지. 걔는 살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노력의 대가에 비해서. 예, 그렇죠. 까는 시간이 더 걸리죠. 너무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이제 근데 대식가 선배님들도 예.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키로수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몇 키로를 들 수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지 몇 마리는 싸놓고 먹죠. 그죠,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걔도 한 마리는 내가 먹을 수 있겠어. 저도 소식자지만. 한 마리는 먹을 수 있을 거야. 살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이제 밥 언니에서 보시고 이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크랩 하러 간다. 아 그러면 음악을 깔게요. 크랩. 크랙. 아, 음악 깔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밥맛 없는 언니들의 우리 이진혁 씨가 먹교수로 등장을 해서 그 회에 처음으로 우리 산다라 씨가 막립 코를 외쳐서 1대 먹교수 로 네. 지금 등극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까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 콜이. 네, 그죠.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 2대는 나오지 않았나요?
이드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고은하 선생님. 아, 네, 고은하 씨가 나왔군요. 제가 봤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네. 고은하 씨가 나왔네. 그 술 먹방. 아, 맞다, 맞다. 아, 네. 그때는 다라 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코를 했다고. 예. 아, 맞아, 맞아. 아, 네. 아 그랬어요. 그 다라 네. 누나는 사실 세 잔 드시면 그렇죠. 취하시잖아요. 세 잔 먹으면 많이 먹은 거죠. 맥주 네. 세 잔. 원래 숙취 소재를 먹고 술을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우리는.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세 잔이면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만취 상태죠. 선다라 씨. 네. 아, 그래서 오늘 점액추 하나 해주고 가세요. 진혁 씨.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 많이 먹을 수 있는 네. 거요? 회식을 한다면 당연히 부대찌개가 최고고. 아, 부대찌개. 와, 좋다. 어제 부대찌개 먹었거든요. 네. 와, 좋네요. 점액추. 네, 그리고 뭔가 혼자 먹거나 할 때는 네. 그런 국밥류. 국밥류, 밥을. 밥을 네. 딱 든든하게 먹고 집에 가서 씻고 딱 누우면 잠이 솔솔 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점액추 네. 예,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답자가 왔는데요. 앞서서 누나 이거 랍스타야? 라고 묻자. 아, 이진혁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윤세인 님이 슈퍼주니어 슈퍼크랩. 이것은 아주 큰 슈퍼크랩이야. 아, 슈퍼크랩. 아, 슈퍼크랩이라는. 맞죠. 예. 선배님들 노래도 있어요. 있죠. 슈퍼크랩 있어요. 아, 오답. 아, 예, 슈퍼크랩. 아, 근데 너무 센스 있으시네요. 그렇죠. 이게. 아니, 그래서 이 오답은 선물이 갈 거예요. 아, 윤정열님이 주셨습니다. 지드래곤 크레용. 크레용. 이건 크랩이에요. 그렇죠. Why so serious? 크레용. 예, 요거. 그리고 채모빈님 주셨습니다. 내 사랑 간장게장! 아, 캔에 예, 내 사랑 간장게장 네. 예, 요 세 분은 오답이지만 선물 갈게요. 아, 그리고 이제 엔딩 요정 몇 개만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여러분 유자영님이 주셨습니다. 오, 입술 쓸기 좋다. 입술 쓸기 어때요? 아, 이런 거요? 아, 이렇게. 이런 거 옆으로 싹 이런 거. 아, 이것도 한번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이제 연습 한번 해보시고. 한번 네네. 네네. 그리고 이채원님이 주셨습니다. 과자 먹는 엔딩 후 무심하게 시크하게 윙크. 아, 그러니까 이제 뮤직비디오 앞과 뒤에 나오는 그 장면을 이제 패러디 네.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예, 과자가 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게 녹화를 따로 떠야 되니까. 그렇죠. 마임으로 하던가요? 마임으로. 그렇죠. 마임으로 해야 됩니다. 예. 또 식으로, 네. 2052님. 진혁이 덧머로도 고자가 섹시 가능하거든요. 그쵸? 덧머로 머리 쓸기 후 윙크 엔딩 어떤가요? 아, 머리 쓸기. 아. 근데 그때는 헤어가 이게 근데 네.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덧머잖아요. 네. 이게 스프레이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깐머리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가 여기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생머리를 하려면 여기 눈을 가려야 돼요. 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아 근데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혁 씨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 아티스트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서 이거는 사실 잘 못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아, 그죠, 그죠. 아, 아무래도.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414님. 진혁 씨 엔딩 턱선 쓸기 어떤가요? 추천합니다. 턱선에 제 심장 베어버리는. 아, 옆으로. 턱선으로 옆으로. 이게 네. 근데 안무에도 있어요. 아, 2절 시작할 때. 네. 이제 네. 날카롭게 블링블링 때 네. 이게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아 요거 한번 그래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입술 쓸기나 턱선 쓸기 그리고 과자 네. 먹기 과자 먹기 네. 그리고 4823님 엔딩 추천 아랫 입술을 살짝 깨물고 눈썹에 힘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시선은 계속 그 눈빛을 쏴주는 상태에서 아, 지금 이 표정입니다. 여러분 미리 보여드렸어요. 네, 여러분 느낌으로? 미리 네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아, 나훈아 선생님 네. 이후에 이렇게 직관 처음이에요. 저 지금 이 직관이 지금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아, 예 인상적이네요. 나훈아 선생님처럼 예 카메라 보시고 아 근데 뭐 느낌 많이 다르지만은 아, 예, 그리고 예. 0772님이 주셨습니다. 손권총 한 방 쏘고 윙크 한번 엔딩 부탁드립니다. 아, 권총. 네. 요거는 좀 뭐 많이 하죠. 많이 아, 하지만 그쵸, 그쵸. 좀 섹시한 느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살짝. 총을 탕 뭐 요런 느낌입니다. 느낌으로, 예. 그리고 4823님이 주셨습니다. 아, 요거 했죠? 예, 했죠 RM. 아, 읽어드린 예, 이분들 중에서 8414, 0772, 그리고 유자영님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잠시 후 4부에는 듀엣큐 이어드립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큐. 절대 음감 박소영과 이진혁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아기 태양 이진혁 씨와 아기 위장을 가진 저 박서연이 허밍을 해드립니다. 멜로디만 해드릴 텐데요. 이 멜로디를 잘 듣고 허밍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를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아니 누나 아까랑 자신감이 다른데요? 아니 아 잠시만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신다고요? 아니 제가 이거를 아니 이진혁 씨를 도와드리려고 연습을 한번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곡인지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너무 유명한 곡. 정답이 좀 오고 있나요? 아 내가 뒤에 너무 숟가락을 잘못 얹었네. 화음을 잘못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어 정답이 오고 있대요. 아 오고 있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청취자들의 센스가 아, 어떻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엉망인 멜로디를 듣고 정답을 맞추시는지. 제가 방금 얼마나 아찔했냐면요. 네. 아까 작가님이 네. 이거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랬는데 네, 네. 이걸 딱 하자마자 네. 딱 끝나자마자 네. 뒤에 뭔가 느껴지는 시선이 느껴져. 난리 났다. 아,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아, 그래도 정답이 오고 있대요.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또 이제 혹시 헤매시는 분들 또 계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건 덤으로 힌트송을 하나 내드립니다. 네네. 네 힌트송 나가요. 이 곡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피처링 GD 태양의 I Need Your Girl. 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죠. 제 연습생 때 저희 연습했을 때 그 노래거든요. 네. 초등학생 때. 네. 에이. 와, 오답들이 진짜 다채롭네요. 다채로워요. 먼저 오답 7684님이 주셨습니다. 와, 이거 너무 세요. 원더걸스 so hot. 네.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이거를 오. 제 생각에는 네. 누나의 너의 눈, 코, 입을 헷갈린 것 같아요. 예. 그거를 I'm so hot. 이걸로 정확하다. 정확해. 네, 이걸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네. 나의 눈 이거를 I'm so hot. 아니 진짜 너무 찰떡이네. 이분은 선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선물이 갑니다. 7684님 그리고 홍혜진님이 주셨습니다. 나르샤 삐리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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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빼 이건데 이거는 거의 이제 한 음으로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아 삐리빠빠 삐리빠빠 왔고요. 6089님이 주셨습니다. 아 에이트 심장이 없어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이거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착각할 수 있는 게 그 중간에 우리가 제 거 끝나고 눈, 코, 입 끝나고 만지던 이 손길 거기를 네. 그 허밍을 들으신 제 생각에 누나 걸 안 들으셨어요. 아 그러면 제 생각에 누나 걸 안 듣 못 듣고 네. 그냥 진혁 씨 것만 듣고 네 그러니까 누나 갑자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들으시고 뭐지 이게 하다가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가 온 거예요. 비슷하게 들으셨어요. 근데 제 거는 그래도 들으셨어야지. 제 걸 패스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김혜진님이 주셨습니다. 아 지코 선배님 아무 노래.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이걸로 이렇게 들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들으셨지? 이거는 그리고 김춘영님이 주셨습니다. 어우 응급실 이지의 응급실. 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요거를 이거는 느낌은 그래도 비슷하게 찾아오셨어. 왜냐면 사실 이게 눈, 코, 입 이런 정서랑 그런 발라드 느낌을 좀, 찾아오신 것 같은데 비슷하게 찾아서 이제 옛날 곡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응급실까지 오셨습니다. 아니, 너무 가셨는데 너무 옛날로. 예, 너무 옛날로 가셨어요. 예, 제가 거의 초등학교 2학년 때 곡인 걸로 아는데. 네네 맞아요. 진짜 예. 오래된 곡인데 읽어드린 이분들 모두 오답이지만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선물 갑니다. 자, 정답을 발표해 볼게요. 이현황 님이 주셨습니다. 태양, 눈, 코, 입, 화음 좋아요. 불협화음. 아이고, 불협화음. 네, 그래도 정답을 맞추셨어요. 함치언님 주셨습니다. 태양의 눈, 코, 입이요. 소연 언니가 흔들려도 진영님이 리드해 주시니까 눈, 코, 입 음정이 들려요. 아우, 다행입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1530님. 정답, 태양의 눈, 코, 입.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서 이 세 분께는 네. 선물이 갑니다. 아, 네. 아니 이진혁 씨가 대표하는 수식어가 아기 태양 있잖아요. 아, 네, 아기 태양. 근데 이제 정말 이번에 섹시한 컨셉 하면서 예, 어른 태양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SBS 제가 그거 왜 오수재인가 그 드라마 네네. 거기에 그 작가님이 아기 태양을 패러디해가지고 대본을 아, 맞아요, 맞아요. 써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 이렇게 다 서치를 하시고 써주신 거죠? 네네네. 왜냐면 저희 팬더 분들이 브이단 분들이 이제 뭐라고 부르나 네. 궁금해하셨대요. 그리고 찾아보다가 아기 태양이라는 별명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일단 이름이 그렇죠. 베이비선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 이제 작가님이 보시고 이제 남춘풍이니까 그렇죠. 아 이거 아기 태풍으로 해야겠다. 춘풍. 춘풍 태풍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지어야겠다. 왜냐면 센스. 원래 아이돌 전직 아이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설정이 전직 아이돌인데 지금은 학생. 네 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딱 캐치하시고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기 태풍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SNS에도 검색어 순위가 있잖아요. 맞아요. 막 올라왔어요. 그게 올라갔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야, 진짜 여러분이 아니, 많은 검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아 작가님 좋아하시는구나. 네.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아니 이제 그때 그 로스쿨 동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5명이 같이 늘 연기하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이번에 이 곡을 좀 들으셨을까요? 아, 다 들었죠. 저희 단톡방에도 올라왔었어요. 좋다고. 인혁 씨가 예. 또 그걸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시고 이제 재화 선배님, 예. 주 누나, 인협이 형 다 모두 다. 아 그리고 현진 누나한테도 개인톡이 왔어요. 그 음악 방송 무대를 하신 걸 보고 음악 방송 보고 서현진 씨. 예, 네네. 현진 누나가 진혁아 너무 멋있다, 짱이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캡처해가지고. 음악 방송 캡처해서요? 보시는 걸 캡처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연락드렸죠. 아 이제 무대가 이제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네, 이제 맞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정글이라는 곡이 작사 작곡 이진혁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나 오늘 그거 여쭤보려고 모신 거예요. 이 정글의 무대 계획이 있는. 무대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아 저도 사실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회사가 왜 회사가 아 해주시면은 저야 너무 좋죠. 아 그러니까 본인은 원해요? 아 좀 원하죠. 아, 여러분 이제 그 속사포 원하죠. 랩을 라이브로 들으면 이제 너무 속이 막 뚫릴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 아 왜냐면 근데 댄서 형들도 바래요. 아. 왜냐면 그 노래에 춤을 추는 게 있는데. 예. 그 춤을 추면은 속이 다 풀린다고 그렇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예전에 활처럼 네. 한 주만이라도 딱 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회사에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메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할게요.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무대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아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작사 작곡의 모든 곡들에 다 신경을 썼지만 이제 특히 자작곡이니까 정글 예. 꼭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그때는 있도록 그때는 정글 곡 만들 때는 무슨 느낌으로 제목부터 먼저 정하고 곡을 쭉 쓴 거예요? 정글? 처음에 그냥 인스트만 왔을 때는 예. 정글이었어요. 그냥 예. 정글이었고 그때 뭐 동물 소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예. 말소리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예. 막 그랬는데 그때 그거 듣고 아 이거 사실 컨셉이 진짜 정글이었어요. 예. 진짜 리얼 찐 정글. 예. 나는 여기서 살고 난 야생이다. 예. 살짝 여기 내 동물 친구들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듣고 아 근데 이런 진짜 정글 느낌 말고 좀 비유적으로 예. 이 사회 차가운 사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 어떻냐 해서 네. 좋다. 그럼 한번 써봐 주시면 어떻겠냐 네. 해서 쓰고 같이 쓰고 그래서
제가 1절 2절까지 이틀 걸렸어요 그냥. 아 바로 썼어요? 다 썼어요 그냥. 그거까지 한 번에 다 이틀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아, 정글은 그럼... 진짜 빠르게 쓰고 이제 수정이 많이 들어갔었죠. 수정도 여러분, 많이 들어간 게 아마 사비 부분 그냥 예. 하이라이트 부분만 들어갔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사는 사회가 사실 정글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정글 같은 사회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서 아마 이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이 저는 이렇게 원래 진혁 씨의 이런 센 음악 막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활도 그랬지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원래 이제 퀴즈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정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곡인지 네. 예, 정글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네네.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랩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혁 정글. 이 곡입니다 여러분. 정글. 정글. 예. 아, 조현미님 지금 너무 좋아서 위액이 막 나왔어요. 표현이 너무 재밌죠. 아. 위액이 막 나오고 있대요. 이야. 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조현미님 표현 재밌었어요. 김혜정님이 3주차 크랙, 4주차의 정글, 5주차 엑시트 소치어. 야,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아, 일단 정글까지 가봅시다 여러분. 네. 이제 5주차는 또 뒷일이고 일단 지금 정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주차 정글까지 한번 네. 밀어볼게요. 좋습니다. 이번 앨범 컨셉을 섹시로 정했을 때 섹시해 보일 것 같아 욕심났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강미영님 아, 주셨습니다. 아 욕심났던 건 일단 제가 일단 이 노래를 녹음할 때 3일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왜 오래 걸렸냐면 두 번째 때 녹음을 할 때 계속 그게 걸렸어요. 착하게 불러요 제가. 아, 그러니까 작곡가 더 섹시하게 불러야 네, 되는데 작곡가님이 나빠도 돼. 넌 너무 착해. 그냥 아. 나쁘게 불러. 그러시는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런. 아. 그래서 여기 녹음할 때 유튜브 영상을 틀어놨어요. 네. 나쁜 거. 아. 그러니까 막 싸우고 네. 뭔가 좀 섹시한 영상들이나 네, 뭔가 네. 좀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녹음을 했어요. 사실 아. 소리 다 꺼놓고 네. 영상만.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원래 섹시하면 일단 톤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죠? 아 그것을 맞아요. 가장 욕심냈습니다. 그럼 보컬을 가장 욕심냈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챌린지 제가 한결 도현 씨하고 네네네 한 거 예예 대시 챌린지 한 것도 봤고 아, 네네 봤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 혹시 할 때 비하인드 있었습니까? 아 이때 챌린지 사실 한결이랑 도현이랑 그 이번에 활동이 겹쳤으니까 네, 사실 겹치기 어렵거든요. 그쵸, 그분들도 그쵸.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온 거라 그렇죠. 목요일 날 겹쳤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하면서 챌린지 찍자. 네. 했는데 일요일 날 찍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미루다 보니까 한결이도 형 내일 찍어 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 이렇게 넘어갔어요. 계속 맞아. 저도 에. 그래 내일 찍자. 왜냐면 전출 때 이미 다 모여 있을 때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 없죠. 이제 팬싸도 가야 하고 에. 각자 스케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한결이랑 눈 마주치고 내일 하자. 네. 그래 같이 그래서 일요일 날 예,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뭐 또 다른 우리 후배들하고도 또 아 일단 CIX 네. 분들이랑 촬영을 했고요. 오.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분들 거 먼저 찍었어요. 그분들 챌린지 어려운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분들 거. 진짜 당황했어요. 네. 왜냐면은 진짜 제가 그걸 따면서 인기가요에서 땀을 흘렸어요. 네,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이제 그 막내분 네, 현석 씨, 현석 네, 씨. 맞아요. 그분이 같이 찍어 네. 촬영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가장 단기간에 가장 빨리 따셨다고 칭찬받았어요. 네,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제 눈엔 잘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 안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챌린지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앞으로 나올 챌린지도 예, 많이 검색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토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진혁 씨가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
재밌었어요? 아 당연하죠. 누나랑 함께라면 늘 재밌죠. 네. 못한 얘기 없죠. 아 못한 얘기는 또 나중에 나와서 아유. 그때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앨범도 맨 처음 받았고 이번에 그죠. 네. 쇼케이스 날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쇼케이스 날 네. 받았습니다. 우리 V단들 앞으로 남은 활동 이진혁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 귀엽게 V단 따랑해요 부탁드려요. V단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욕하는 누구든 같이 폭격 한 번에 퐁이면 충분해 너도 동전은 너만의 테디베어 이제 장난감 병정 믿어봐 You will never be alone 퇴근 10분 만에 집에 가고 싶고 약속 늦은 친구 때문에 화가 나도 아직도 집이라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비밀 내가 전부 들어줄게 에러, 에러, 에러.